노력과 실력은 물론 습관과 익숙함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이투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 강현규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투스 무한 패스와 함께 수능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다행입니다. 사실 제 목표는 의대에 합격해서 무한 패스 장학금을 받는 정도였는데 제가 기대보다 수능을 더 잘 봐서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만점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어, 수학, 가영에서 각각 원점수 100점을 받았고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탐인 생원과 화학2 원점수 각각 50점으로 장과목 만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예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투스에서 과학 백호 백인덕 선생님, 국어 공교 선생님, 그리고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백호 선생님의 경우 그 생명과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1년 강의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뭐 선생님 특유의 자세한 개념 강의, 그리고 수험생이 사용하기 좋은 스킬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전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좋았던 게 5종 교과서 그리고 EBS 연계 교재 기출 문제를 모두 유형별로 모아서 각 몇 권의 책에 담아내시고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심화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주신 것이 완벽하게 수능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해주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백인덕 선생님의 경우 화투 개념 강의를 구입해서 개념 공부를 했고 그 이후 문제집까지 구입해서 풀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파이널 100제까지 풀었죠. 화투의 특성상 시중에서 문제를 거의 구할 수가 없는데 백인덕 선생님께서 양질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어는 작년부터 출제되고 있는 신유형 문제를 풀면서 뭐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실제로 점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공규호 선생님의 신유형 완전 정복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면서 이 신유형에 좀 익숙해졌고 저도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사는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흐름을 쭉 잡았습니다. 선생님 특유의 자세하고 깔끔한 판서를 제 노트에 정리해놓고 모의고사를 치기 하루 이틀 전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 한국사 내용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향강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투스 인강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강이라는 것을 통해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강좌를 언제든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배수옥이나 되감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페이스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경우 북마크 설정을 통해 복습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 약점 극복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달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투스 무한 패스를 구매한 이유는 백호 선생님의 풀 커리를 따를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고 그 외에 다른 선생님의 강좌도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투스 라인업의 극강은 역시 과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호 선생님과 백인덕 선생님의 강좌를 들었고 주위 친구들은 물리의 백이범 선생님과 지구과학의 오지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선생님 모두 1년 동안 비슷한 커리를 진행하시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다 보니 과탐 전체가 이투스의 극강으로서 떠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의 경우도 수강평이나 외부평가를 보면 호평이 매우 많고 제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투스는 풀서비스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답안을 입력하면 바로 점수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그를 토대로 표점과 백분위까지 예상해서 알려주죠. 또한 예상 전국 등수도 알려주는데 이것이 때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주기도 해서 이것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수능이 끝난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망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죠. 두 모습 전부 다 제 수험 생활을 채찍질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1년이라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으니 평소 공부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저도 1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수험생이 되기 전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정말 1년이 힘들 것 같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끝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수험생활이 즐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만큼 재밌던 기억도 많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이 비단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중간한 태도보다는 무언가 하나를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